플래시 똑같고요. 응. 번호는 0101번이야. 0101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발전소 도면 저희가 가능해요. 네? 도면요. 누구라도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근본 주민투표의 결과를 삼척 시민과 함께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뉴스타파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 보안 등급인 핵발전소 내의 보안이 완전히 구멍 뚫린 상황을 고발합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업무일지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배출 승인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대리 결제를 해왔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한수원 측은 그럴 리가 없다는 한심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광 핵발전소 내부에서 믿기 힘든 업무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확한 사실 취재를 통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구성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영광 핵발전소 복원 물리실,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핵발전소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정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직원의 계정을 이용해 접속합니다. 몇 초 걸리지 않아 핵발전소 내부망 접속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이 해야 할 핵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일지를 작성합니다. SHP에 이제 한수원 막내에서 HP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 HP 일지로 용역사 직원들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핵발전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핵발전소 내부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내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전화 한 통화로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오케이,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101번이야. 0101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은 한수원 직원 계정으로 접속해 방사선 관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 가운데 발암 물질인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승인 허가까지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리 결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 간부 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까지 공유된 것입니다. 비밀번호, 로그인. 이 모든 과정은 한수원 간부 직원들의 동의와 묵인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 직원이 직접 해야 할 결제 업무 등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맡긴 이유는 뭘까?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관련 업무와 결제 진행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새로 온 한수원 직원이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계속 근무했던 용역사 직원보다 판단을 하라는 거죠. 한수원 직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용역사 직원이 판단을 해서 해달라라고 공유를 해준 거죠. 또 한수원 간부가 일찍 퇴근하는 등 자리에 없을 때도 용역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영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능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훨씬 빨리 끝나고 정확하고. 한수원 내부 규정을 보면 업무일지 작성은 물론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허가는 반드시 한수원 직원이 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안에서 이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 이 한수원 본사에서 알고 있나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공유됐다는 거. 저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사에는 알고 있는 거군요. 이거는 기다 아니다라는 것은 재판에서 그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수원 측은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원들에게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의 전화통화를 통해 바뀐 비밀번호를 쉽게 공유해왔기 때문입니다. 걔네는 쓰는지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02... 02... 02... 02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핵발전소의 사정은 어떨까? 뉴스타파는 어렵게 고리 핵발전소 내부 용역업체 직원을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리 핵발전소 역시 오래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한수원 직원의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한수원 직원을 대신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영광보다 심할 거예요. 그 업무일지 말고도 대신하는 업무가 많아, 우리가. 한수원 직원들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하냐고. 아무튼 그거 대신하려면 한수원 직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결국 지난 수년 동안 적어도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두 곳에서 용역 직원들에게 내부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대리 결재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핵발전소 내 보안 규정은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단계별 책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단계 단계에서 그 각각 책임에 맞게 확인을 하고 결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진 상태이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고 책임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허술한 뭐랄까 관리 실태가 결국은 안전문화의 실종, 안전사고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사정이 이런데도 한수원 측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한수원 관계자는 그럴 리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단은 모르시고 계신 거죠. 아직 확인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규정상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전 당국의 현주소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핵발전소는 국내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상 비밀번호의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누군가가 마음을 먹는다면 수십만 장에 이르는 핵발전소의 도면들까지 빼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동현 PD가 보도합니다. 핵발전소는 국가 최고 보안시설입니다. 주요 포털사이트 위성지도에도 핵발전소 세부시설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전소 내부에서도 컴퓨터 사용 등 정보통신보안이 다른 곳보다 엄격합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지 않았거나 USB 메모리를 책상 위에 놓고 퇴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를 받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징계자만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한다는 조치로 사이버 보안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하는 그 제어 시스템은 그 외부망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끼리도 모두 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주요 서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 지금 긴급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내부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수원 직원이 전화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걔네는 쓰는지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02... 02...
공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업체 직원과 비밀번호를 집단으로 공유한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훈령입니다. 39조 비밀번호의 관리.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은 이 훈령을 대놓고 위반했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전문가는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핵발전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안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불신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을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보안 규정만 지킨다면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현장에서 어떤 편의성 때문에 그걸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보안은 다 망가져 있다. 누구라도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컴퓨터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고 대회비나 비밀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된 한수원 간부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접속할 경우 수십만 장에 이르는 핵발전소 설계 도면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발전소뿐 아니라 국내 23개 핵발전소 전체의 설계 도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핵발전소 설계 도면은 정부 1급 보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전소 도면 저희가 가능해요. 네? 도면요. 도면? 네. 도면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건물 2m, 3m, 뭐 문의 길이는 뭐 2.5m. 방호벽의 두께는 5cm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철제류의 종류는 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 줘요. 또 설비, 자재 등 핵발전소 운영과 한수원 본부 내 각종 대비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SAP 안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일지며, 배출 허가서며, 부품 반출입이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문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절차서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도면도 볼 수 있고 밸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1급 보안 정보가 이렇게 공유된 비밀번호를 통해 사실상 노출돼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집단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리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상황에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누가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가 1급 기밀시설이라고 해서 뭐 지역주민 감시기구도 정말 그 제대로 잘 출입을 못하고 사실 뭐 국민 모두 다 그렇죠. 엄격한 허가를 얻어야 제한된 지역만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평소에 그 보안을 강조해 놓고 실제 내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 원자력 발전소 안전이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도 어디에서 결함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원전시설의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심이 되어 방어 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수원 직원들의 보안 의식은 바닥 수준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 그때 확인해 보겠죠. 상식적으로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아이디 공유하고 있냐 이렇게 문의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않으니까요. 한수원 본부는 문제가 된 고리와 영광 핵발전소 등에는 계정 비밀번호를 더 이상 공유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이처럼 보안 상태는 엉망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세계 2위인 일본의 원전 밀집도보다 두 배나 되는데요. 게다가 정부는 2035년까지 16기 내지 18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마구잡이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삼척시의 경우 2011년 주민들로부터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았는데 유권자의 97%가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했다는 황당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자 삼척 시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삼척 문화예술회관. 삼척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단체들이 범시민연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척 우리 시민들을 원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걸로 좀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정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면 박수로 안내해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0년 삼척, 영덕, 해남, 고흥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남과 고흥은 유치를 거부하고 삼척과 영덕은 유치를 신청합니다. 정부가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입니다. 삼척 영덕은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거기 지방자치단체장, 삼척시장님이나 영덕군수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우리 지역을 원전 후보 지역으로 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예. 그거에 의해서 정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 수렴 절차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상당수 삼척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는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주민투표를 전제로 가결합니다. 하지만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성단체를 앞세워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습니다. 총리 반장은 물론 공무원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삼척시의회가 삼척시장한테 나중에 주민 수용성은 주민 투표로 해야 된다는 걸 확답을 해라. 그래서 삼척시에서 공문이 와요. 시의회로. 그날 당일에 막 이루어진대. 그런 과정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통리반장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서명을 받다시피 한 거예요. 당시 삼척의 유권자 5만 8천여 명 중 5만 6천여 명이 찬성 쪽에 서명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진은 당시 서너 번 중복 서명을 했다는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우, 이거 서명을 막 해도 되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할당량 채우려고 온 사방 쫓아다녔어. 내가 몇 번 했어요? 한 서너 번? 그거 가지고 유치할 줄 모르고 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투표 할 거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원전에 관한 서명인지 모르고 부탁을 하니까 그냥 그 큰 의미 없이 했는 그런 서명입니다. 그게. 이 찬성 서명부는 주민투표를 막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명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핵을 막아왔던 삼척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서명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자니까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로 다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억눌러 왔던 거예요. 주민투표 할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주민투표냐. 2012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핵발전소 예정구역인 근덕면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경찰이 반대 주민의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설명회는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경찰력 500명을 동원해서 반대 주민의 의사를 묵살했습니다. 그나마 이 같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은 앞으로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하고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 요구를 무제한에서 2회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정부는 근본 주민투표의 결과를 삼척 시민과 함께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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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삼척식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주민투표 지원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달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 어디를 따져도 유치 신청권 또는 유치 신청을 했다가 철회할 권한은 국가사무에 속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 주민이 더 많을 경우 정부에 유치 철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정책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보증이 돼 있다. 그럼 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회에서 선정하기 전에는 모를까. 이후에는 뭐 우리가 재고 여진 없다. 핵 관련 시설을 두고 주민들 스스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전북 부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당시는 주민 72% 참여에 92% 반대로 핵폐기장 건설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해안가 이리 좋은 데가 이렇게 동해 하나 올라가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쪽은 절경도 좋고 그리고 이 어떤 이 바다 해안 관리도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전을 한다 이러면 자연을 다 훼손하고 또 지역을 다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전체 우리나라 동해안에 원전을 갖다 넣으면 동해안이 다 망가집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는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농도도 모른 채 배출해버린 사태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확대해서 보도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업무 담당자들은 홍보팀에 물어보라고 하고 홍보팀은 모르겠다고 하는 황당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한수원의 이런 불투명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한 사건만 해도 엄청난 보안 문제인데도 한수원 본부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발전소에서는 쉬쉬하면서 앞으로는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언제 문제가 재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핵발전소의 보안을 강조해도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의식이 이런 수준이어서는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한수원이라는 이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공룡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 유명한. 네. 오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정녕 이 참담한 빚을 어찌하오리까 이 일을 어찌하라고 정녕 이 일을 어찌하라고 종달새처럼 재잘되며 수학여행 나선 아이들 소라처럼 꿈을 키우며 초록빛으로 망을 치던 청소년들 차가운 바다에 시린 넋을 묶어 놓았는데 너울거리는 바다에 허런 혼을 묶어 놓았는데 이 찢어지는 아픔 어찌하라고 이 북받치는 슬픔 어찌하라고 맹골수도 탁한 물고를다가 가족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옆에 있는 제 딸은 이 사진 속의 한 아이와 똑같은 나이에 한국 나이로 16살짜리 딸입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됐는데요. 37의 나이 이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라를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